현재 시간 아침 6시 43분이 지나고 있고요. 저는 저희 농장 주방에서 오늘 먹을 참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준비를 하냐면 오늘은 청년농장 흥당리 공동체, 강청 공동체의 청년 생산자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이제 주 멤버가 돼가지고 감자랑 땅콩, 들깨를 공동 경작하면서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몇 분 모집을 해서 같이 이제 귀농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협업농장인데 오늘 이제 풋땅콩 수확 작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땅콩 반장이기 때문에 한 살림 물품으로 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저희 뭐 한살림 생산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여서 일하고 할 때 일반 컵라면 같은 거 먹거나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몸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해로운 그런 물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평상시에도 별로 그런 거를 웬만하면 소비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별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일부러 좀 더 의식적으로 한살림 물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어제 한살림 2천매장에서 구입한 쌀 식빵과 우유 식빵에 포도잼과 다래잼을 바르고 서리셋 우유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땅콩 잘 됐네. 네, 안녕하세요. 쉬었다 하세요. 잠만 해도 날씨가 괜찮아져서 시간 비로다. 땅콩 삶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 땅콩 먹으라고. 맛있는데? 맛없는 건 아닌데. 모아가면 어찌됐건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 뽑아야 되니까 한 개는 계속 돌리고 남은 사람 계속 뽑아서 이거 지금 뭐 반밖에 못 해. 반밖에 못 해. 이게 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0시가 막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그 청년농장 땅콩 수확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시는 바람에 저녁 식사까지 하고 끝을 내느라고. 원래 오늘 한 면적도 한 400평에서 500평 좀 사이 정도 되는 거고 인원이 적지 않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착착 잘 진행은 됐는데 약간 전략을 좀 잘못 짜서 그런 건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거는 이제 풋땅콩이니까 약간 일일퇴소 느낌으로 이제 바로바로 수확하면 바로 탈곡해가지고 입고를 해서 여기 땅콩 가공공장 저장고에 들여놔야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다 하고 나니까 8시 반 이렇게 됐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근데 인근에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원래 처음 이 청년농장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저희가 뭐 농사를 같이 져가지고 수익을 남겨먹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귀농을 원하시는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농사에 대해서 좀 배워가면서 실제로 꼭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귀농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귀농을 하시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경기권역 사무처나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하시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